C탑이 아, 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여기저기서 카더라라는 통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기의 어떤 반영이죠. 그렇죠. 아, 일단 우리 리더 캡군부터 카더라가 문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가볼까요? 소문이 별명이 넬덕이더라 카더라? 아, 니엘 이런 거 좋아해서. 니엘군을 평소에 많이 좀 괴롭힌다면서요? 그게 니엘군과 그 붙어있을 그런 타이밍이 뭔가 많아요.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나가거나 같이 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니엘이랑 같이 봤냐? 지금도 완전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일부러 써봤는 거 아니야? 계속 사랑있는 빛 보려고. 아~ 뭐 어때? 아니 멤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니 다 그 옆에 천지도 있고 엘조도 있는데 왜 꼭 니엘만 괴롭혀요? 아, 저희 둘은 안 괴롭혀요. 어? 왜요?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니키는요? 저요? 네, 많이 괴롭혀요? 캡이 많이 괴롭혀요? 네. 장난감 듯이 막 때려요. 누가요? 아까 캡 형이. 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녹화 잠깐 끝난 걸 때 얼굴이 맞는 상이라고. 되게 그냥 무조건 이쁜 맞는 스타일이에요. 리키는 너무 귀여워서 괴롭히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니엘이 리액션이 좋죠? 아 니엘이는 벌써 웃잖아. 가끔 화내요. 행복하고 막. 네? 가끔 화내요. 가끔 화내는데 화내는 모습도 귀엽고 귀엽진 않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도 않죠. 내 거고. 아니 왜 제 거예요? 우리 진짜 이상한 프로죠. 아유 남자끼리 없는 프로그램 처음 봤어. 나만의